안녕하세요. 리노쿠 기타리스트 구본혁의 10개의 기타 강의 제9번째 시간 액션, 무브, 움직임입니다. 나는 라이브를 합니다. 나의 관객과의 호흡을 바라기 때문이죠. 음악으로 우리의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히 몸이 건강합니다. 라이브 시 제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연주를 합니다. 무브 합니다. 라이브 연주인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객과 소통하여 내가 움직이는 것, 또 다른 연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만 저는 느끼길 원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보면서 소통, 교감하길 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뮤지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들리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언가에 관심은 갖게 되는 것인 듯합니다. 들으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뜻과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화성하게 완성에 언급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유이겠지요. 우리의 이유, 우리의 숨쉬는,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액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관심을 표현합니다. 음악으로 말이죠. 자신의 정신, 생각, 음표, 그리고 뜻을 표현하여 나타냅니다. 동그라미, 글, 연주, 목소리 등으로 말이죠. 저는 이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저는 라이브를 좋아합니다. 살아있다는 영어 글자 그대로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큰 소망을 꼭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나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모르면 공부하십시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꾸준히 공부, 노력해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늘 정직 성실하십시오. 저는 이만 음악을 하러 또 움직입니다. 나는 왜 움직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움직일까요? 끝입니다. 10강은 마무리 시간인데, 이번 9강에 거의 다한 듯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음악 생일, 생활 하길 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음악 생활 리노쿠와 함께 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